일단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사주에 재물운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재물운이 많고 원래 남 밑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인데 기존에 일을 하신다고 지금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지금 자리를 잡지를 못했다고 하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뭐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건지 아니면 잘안 되고 있는 건지 뭐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름을 넣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나와요, 사실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할 이거 지금 나한테 오늘 물어보려고 오신 게 내가 볼 적에는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할 사람이라고 하고 일을 할 거라고 나와. 어? 네. 근데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 어?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오래되셨어? 네, 좀 됐죠? 거의 그럼 2년 이상 됐죠? 첫 2년. 번째 인분은 2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분은 그분도 그렇고. 2년. 네,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이 이제 1년이 안 됐지. 어린 사람. 응. 근데 어린 사람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나와. 오히려. 오, 그래? 예. 네. 그래서 어머니 이 가운데 사람을 빼고 이 아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안 건지 어머니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를 말아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깝게 둬야 되거나 이럴 경우가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어머니가 올해 개묘생 토끼잖아요? 네. 올해 개묘생 토끼신데 어머니 올해는 토끼가 토끼를 만나서 그렇게 사실은 좋지는 않아. 뭔가를 뭐 새롭게 시작하는 운도 아니고 어머니를 보면은 상문도 비춰서 내가 복인 줄 아는 문서가 화가 될 경우가 있으니 좀 조심하라는 운이야. 그래서 뭐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큰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작은 해도 좋겠으나 나중에 사람으로 뒤통수 맞을 일은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좀잘 그거 좀 해봐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점사 이렇게 나와. 근데 이네 사람 다 운이 안 좋아 아, 지금. 그래요? 이미 시작한 거야 일을.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해요. 거봐. 애터미를 하는데, 이제 1년이 넘었고요. 애터미는 돈 들이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애터미 하는 사람도 다 다르겠지만, 뭐돈 투자하고 하는 사람 제품 사느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근데 아니고, 큰돈 들어간 일은 아니래, 지금 예, 보니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전 해외를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가? 예, 지금 하는 분들이 다 해외예요. 뭐 브라질, 칠레, 그다음에 가운데가 몽골, 그다음에 끝에 있는 분이 이제 중국. 이래서 글로벌 사업인데,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분이 잘 하고 있고, 그분 한분 알았는데 이제 다잘 되고 있는데, 가운데 분이 이제 제일 기간이 조금 됐거든요, 안 지가. 소개받아서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럼 이분들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을 나가는 일인 거예요?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네. 글로벌로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다단계는 다단계인데 좀 다른 방법마다 좀 그래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해외로 오픈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파트너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여기서 한국에서 일한 것처럼 똑같이. 똑같아요. 돈 따로 뭐 투자하고 거기에 뭘 가게를 내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건데, 어머니,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구조를 내가 아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일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나쁘지는 않대. 네. 근데 큰 돈이 들어가면 하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가면 하라고는 하시는데 뭐이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중국에다가 내가 뭐를 한다, 이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런 뭐,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 몰라, 아무튼 사람 조심하라고 물론 나와. 그렇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은 다 어떤 거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배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하고 하면 내가 잘그 사람을 믿고 이제 그 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연결이 되는 얘기가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근데 사람하고 오히려 하는 게 그래? 좋고, 믿어도 좋고, 그렇지. 뭐, 그첫 번째 마지막 사람이랑 하면은
배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얘기요. 아, 그래요? 어. 저는 오히려 가운데 사람이 어떤가를 제일 궁금했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까이 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멀리하고 멀리 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가까이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둘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고 잘 그 제가 좀 뒷받침을 해주고 해야 그 사람도 네네, 일을 잘할 테니까 네네, 괜찮아요? 네네 괜찮다고 오히려 나와요. 그 사람은 배신하거나 이러진 않겠어요? 네네네 맞아요 오히려 오히려? 어 엄마가 저는... 생각했던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첫 번째 마지막 아니요? 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마지막은 뭐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응?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그 내용에서 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일하는 걸로 판단했을 때 근데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싶잖아요. 기대하고 싶은데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가서 보니까? 아니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아,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일 잘할지 어떨지를. 어, 근데 어. 오히려 믿지 말고 그냥 그 차라리 사람. 일을 못해가지고 배신을 당하면은 들 억울하지. 그렇지. 근데 내가 어. 근데 일이 존나 잘 됐는데 어머니 뒤통수 때려봐. 그거 맞으면 더 아파.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 네 알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어주고. 오히려? 아, 어, 난 오히려 그게 밀어주고. 걱정했거든. 지금 그럼,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네, 사실은. 근데 어. 거기 몽골이거든요. 어. 몽골인데 어떻게 써요, 몽골이?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좀 궁금해. 그 사업 구조를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 어,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은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운때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올해. 어, 근데 가운데 사람을 놓고 가까이 두라고 한 게 이 가운데 사람이 인맥이 넓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지 어, 얘를 통해서 물건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얘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데리고 있으래. 뭔 말인지 알아? 알겠어. 어,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거나 많이 끌고 오거나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되고 뭐 그러면 이렇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은. 사람이 어, 일을 하는 거야.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사람이 제품도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 몰라. 나라에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얘한테 물건을 줘가지고 너가 팔아 이거는 절대 안 된대. 안 해. 그거는, 근데 너가 나 사람 좀 소개해줘 이러면 얘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거래. 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아.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에 사람. 끝에 사람? 나중에 편집하죠. 네, 편집해달라고 해야지. 이 사람은 솔직히 밀어주면은 잘 될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릴까 봐 걱정이야. 어? 끝에? 네. 어떤 욕심? 어? 어떤 욕심? 몰라 욕심을 부릴 거래. 내가 모르지. 그 사업 구조를 모르는데 어머니 뭐 스무고개 하러 왔어? 그 취업 좀 시켜줘봐. 그러면 내가 일을 해보고 이제 또 알려줄게. 그래, 어?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아, 이 사람은 아니라고나. 잠깐만. 엄마도 남의 말을 부쩍 안 들어.
우리 어머니 지금 점 보시는 어머니 사실 내가 이런 내가 여기 앉아서 점을 본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내 말을 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람도 사람을 많이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이래요.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일이 되지가 않아. 오히려 다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중국이라는 시장을 좀 공략하고 싶으면 어머니의 태도부터 좀 고치셔야 되고 어머니부터 마음을 좀 열어놓고 솔직하게 오픈마인드로 가면 이 사람이 또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도 사람을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욕심도 무척 많은 사람이어서 또 사람이 순간 변할 수 있으니 정말 욕심을 안 부리게끔 많이 준다던가, 아예 오픈으로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너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봐. 뭐 사업 구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은 그만둘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어머니, 맞아. 열심히 하셔. 열심히 하셔. 그럼 괜찮아. 열심히 하면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계속 하래.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고 할 사람도 아니고. 궁금한 거다 들었어? 아, 궁금한 거 언제 좋아질까?